취업 준비생들에게는 학점 등 스펙뿐만 아니라 면접을 위해 구입해야 하는 정장 비용도 큰 부담인데요. 그런데 한 대학이 기업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정장을 빌려줘 취업 준비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대학 졸업생 김화연 씨는 면접 때 입고 갈 정장의 가격이 만만치 않아 걱정이 컸습니다. 마침 학교에서 무료로 정장을 빌려준다는 말을 듣고 교내 대여소를 찾아가 고민을 덜 수 있었습니다. 취업 예비 준비생들은 이런 정장이 없기 때문에 뭐 모의 면접이나 갑작스럽게 면접이 잡혔을 때 이렇게 빌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하반기 취업에 나선 최민영 씨도 면접을 보러 갈 때 학교에서 정장을 빌려 입고 갈 예정입니다. 되게 큰 부담을 주면서 정장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학교 측에서 저렇게 좋은 정장들을 많이 빌려주는 게 확실히 취업 준비생들에게 부담을 많이 덜어주는 것 같고. 이처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전남대와 조선대에서는 무료로 옷을 빌려주는 상상옷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장 상하의뿐만 아니라 셔츠와 블라우스, 넥타이까지 무료로 빌릴 수 있어 취업 준비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두 대학은 기업의 후원을 받아 각각 40벌의 정장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상상 옷장을 이용한 학생은 모두 1,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사회하고 대학이 협력을 통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비 부담에 취업 비용까지 걱정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의 배려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